의자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셨는데 앉은 키가 크신 듯. 네. 진짜 우러러보게 되는 주가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2차전지 섹터도 올 한해 진짜 뜨거웠던 분야가 연초부터 중반까지는 2차전지죠. 그리고 또 소재 쪽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 바통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한물간 식상한 재료가 될 것인지 일단 이 결론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기차 판매 증가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향후 글로벌 배터리의 어떤 시장 규모도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후에 자동차 탄소 배출 목표 강화 기조, 그리고 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 30년까지 클린카 비중을 50%까지 이제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확보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1년 올해부터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전기차 공률이 19년 대비 이제 50% 이상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각 개별 기업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23년까지는 주가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 성장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성장 이후에는 안정화기에 들면 주가도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데, 성장의 그 초입에서 어느 정도 뭐 단계로 갔을 때는 2차전지 섹터가 예, 1, 2, 3단계 이렇게 보면 지금은 2단계로 이제 1단계.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슬로우하게 진행이 될수 있지만 네. 여전히 이런 카테고리네 이 섹터의 어떤 성장성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그러면 사실 뭐 전기차를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 5만 그 내년에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도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카테고리 확장성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의미 있는 그룹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어제 나온 그 그렇죠? 제네시스입니까? 아니요. 그 전사적인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2025년 100만 대에서 2026년까지 이제 170만 대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엔진 개발 조직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해체하겠다. 이런 내용이 내용들을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어떤 전사적인 강력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 국내 시장의 어떤 전기차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에코프로비엠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어떤가요? 일단은 캐파 증설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조 하에서 2025년까지 압도적인 그런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고 영업이익률도 10%를 나타냈거든요. 네. 그래서 신제품 하이니켈 양산과 함께 이 핵심 제품군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또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서 26년까지 북미 및 유럽에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게 약 48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고 이거를 이제 전기차 개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600만 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역시 양극재 수요 호조 지속에 따른 시황 개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양산에 돌입했던 캔5 3라인 가동률 상승에